이번 대화 드라마를 처음 시작할 때 프로 하나 잡고 간 게 기존의 대화 드라마에서 좀 벗어나보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위해서는 일단 주인공을 먼저 다른 차원에서 봐야겠다 그걸 해서 일단 기존에 했던 왕이나 조금은 주장 위주의 그런 인물들은 배제를 하고 그 외의 인물을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하도를 아마 던져줄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 정부들의 평가가 조선을 기획하고 설계했다, 또 반역자다라는 평가도 있고, 조금 다르게 보면 설계하고 기획했지만 결국 실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천을 해서 세계 유일의 인연국가인 조선을 창업했다. 실천하는 정치인, 실천하는 지성인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고, 아마 이것이 오늘날 2014년에 그 저희들한테 필요한 화두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최대한 그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려나간다는 일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리고자 하는 정도전은 뜨거운 사람입니다. 뜨거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 드라마의 시작 시점은 용의 눈물은 위화도 해변에서 시작하지만 이 드라마는 공민왕이 죽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크게 몇 번의 좌절과 부침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팽이만만하고 요즘 말로 따지면은 고시를 패스한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주 야심만만한 젊은이였으나 현실의 벽은 높고요. 그리고 이인임이라는 정치 고수에 의해서 참담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민초들의 삶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혁명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치열한 고뇌와,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스승과 친구들마저도 정적으로 돌려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고뇌의 길을 가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기운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드라마를 보면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의 어떤 시작과 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을 기획했던 의도는 간단합니다. 대화 드라마에서 보여줘야 될 정도전, 여말선초라고 하는 우리 역사상 둘째가 되면 서러워할 정도의 난세였죠. 이 난세 때 이 난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자가, 우리나라에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만 특히 이때만큼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던 적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 난세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난세를 헤쳐가고자 했던 정도전, 이성계, 그리고 심지어는 수구파, 보수파로서도 나름은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그런 어떤 대정치가들의 어떤 고뇌를 그려보자. 단, 그런데 이분들의 드라마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 봤을 때 결국은 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뭐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꿈의 크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작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과연 한 나라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만들고 그리고 좌절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조금은 꿈이 아니라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인생에서 꿈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저 드라마를 보면서 아주 작은 자기 인생 속에서 꿈을 꿀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중에 반드시 나오겠습니다만 꿈은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의 훌륭한 인물들을 보여드리고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면서, 한편으로 지금이 난세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또한 많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역시 다 이런 난세에 꿈을 가지면 살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교훈, 그런 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드라마가 된다면 작가로서 무한한 영광일 것 같습니다. 최영과 정몽주라는 이 두 캐릭터는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사실은 좀 대단히 좀 난감한 캐릭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의 역사적 상식 속에서는 아주 충신이라는 두 글자에서 어떠한 다른 해석도 허용하지 않는 두 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의 이면과 나름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내가 아는 최영이나 국민 일반에 아는 정몽주답지 않은 행보들이 사실 보이더란 말이에요. 최영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고려만의 충신이자 무장 세력을 대표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지향하는 정치적 노선은 분명히 보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인데 어떤 보수냐 하면 기존에 여기 보면 말씀하여 나왔던 이인인과는 좀 차별적인 나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신청하는 건전한 보수를 대변하는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분에게는 사내부라고 하는 또 성리학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 염화 선초의 난세의 원인 이 처방 이 처방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굳이 얘기하면 비전이겠죠. 이런 정치적 비전에 있어서 약간은 좀 약간은 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최영이라는 분은 고려왕조와 같이 몰락해가는 진정한 충신으로 그렇게 즉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국가에 대한 로열티도 분명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또한 아하 노선이나 비전 같은 건 역시도 정치가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닐까 하는 부분들 아마 우리는 최영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좀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좀 보수라고 얘기를 한다면 좀 도덕성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논외로 치더라도 최영이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는 분들이 어떤 가치를 담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보수의 모습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몽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도전이 생각하는 사실은 정도전이 조선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문화시중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저는 정몽주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이 건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화합형 정치가 그 다음에 원칙의 정치가로서 저는 정몽주를 생각을 하고 이 원칙이 워낙에 고결했기 때문에 정도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캐릭터로 그렇게 좀 그리고 싶습니다. 즉, 이 두 분의 캐릭터를 통해서 또 오늘 현대의 유전자들이 원칙이라는 부분, 내지는 어떤 보수의 도덕적 가치라는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작가로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1398년에 역적으로 몰려 죽었지만 조선 후기에 일단 그분의 공적이나 이런 것들이 신원이 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논란이 있다면 이분이 조선왕조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들이 분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염화선초라는 시기에 심지어는 그때 밀란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민초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는 그런 아주 엄혹한 시대에 어떤 새로운 틀, 신사고를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획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저는 정도전의 역사적 공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하는 입장이고 다만 또 제가 이 작품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정도전을 또 평가하는 입장이 틀린 것 같아요. 조금 더 고려보다는 폐쇄적인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냐 불교를 너무 억압하면서 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또 다양한 의견들을 만나보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드라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아주 좀 어떻게 크다면 어떻게 보면 능력 이상의 욕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도전이라고 하는 어떤 좀 새로운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그런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